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조금 이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좀더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작업할 차량이 그런지 아시는데 이 차량이 다른 데서 아마 마사르는 거 작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스피커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 찢어지고 본드로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작업에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온 차량이 보니까 그래서 그 스피커는 이제 손님한테 또 팔아서는 안될 스피커들인데 그렇게 팔고 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제죠. 의제, 예. 포칼 유토피아 M 시리즈. TBM 트위터하고 6도플레임 스피커를 먼저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그다음 우퍼도 너무 센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베이스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거. 그런 걸 멍청 걸려가지고. 결국 그거를 덜어내고, 이제 같이 포칼 유토피아 M 시리즈를 같이 이제 맞춤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이번에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업할 거는 보다시피 이 스피커. 예, 요거는 또 다른 차량에 저희들이 작업하려고 내린 거예요. 그 요번 주에만 저희들이 포칼 MW 한 다섯 쪽을 나갔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걸로 아마 주력적으로 계속 이제 팔고 있고, 뭐, 마진 이런 게 문제 아니고, 일단 소리가 깔끔해요. 일반 스피커에 비해서는 정말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대비해서 뭐 성능이랑 볼순 없고, 가격대가 400만 원이 넘어가는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조를 하게 되면, 뭐 450만 원 나와요. 챔버 하게 되면. 물론 조금의 딛이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할수 있는 아이템들은 바로 이런 스피커들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피커를 달았을 때 손님이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안에 내부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이려면 보겠습니다만. 지금 생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보이스코일 댐퍼가 상당히 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보이스코일이 넓이랑 보이실 겁니다. 한 4인치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일반 스피커들이 보통 이제 뭐좀싼 것도 2인치 정도 될까 말까. 그 얘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서 베이스를 좀더 원활하게 많이 밀어내요. 그 다음에 사움 듀얼입니다. 요렇게 듀얼인데 요거를 직렬할 건지 병렬할 건지 그 앰프의 성능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요. 모든 스피커들 작업할 때는 그 사람이 음악 취향에 맞게끔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스피커 좋다, 뭐저 스피커 좋다 할 수는 없고요.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포카라 좋은 건 아니고요.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싼 것도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근데, 포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한80% 정도는 거의 맞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달고 나면 손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 너무 깨끗해서 좋다. 뭐 깔끔하다. 뭐 살이 붙어서 뭐 붕붕 운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손님한테 좀 어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요 트위터에 대해서 막 앞전에 한번 리뷰를 했는데 이 포칼 트위터 역돔 돔은 반대 역돔은 이렇게 파인 걸 역돔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스피커들이 이제 가장 잘하고 사운드는 얘를 봤을 때는 진짜 뭐 너무 깔끔해요. 보컬 얘하고 매치시켜 놓으면 어느 대역이 빠져서 비는 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스피커들이고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요 스피커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스피커도 댐퍼, 이 안에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이 안에. 옛날에 다인 스피커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넓고 안에 냉각형이기 때문에, 코일의 열하라, 항시, 이제 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받질 않고,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파는 이유가, 스네어 드럼이라든지 일반 드럼에서 들어보면, 일반 스피커들이 대다수가 보면 좀, 약간 퍽퍽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야는
실제의 드럼 연주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스피커예요.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모든 사운드가 있는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선호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여러분 포컬 스피커에 맞는 전용 이렇게 6관부터 나와요. 그래서 일반 아들 좋아서 스피커 면이 뭐 고르지 못하게 퍼진다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이용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경을 많이 쓴 스피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아마 오디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아 그래도 좀 오디오라고 좀 해야 되겠다. 아 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금액 쪽으로 이제 부담이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10WM, 10인치, 그 다음에 6WM, 그 다음에 TBM, 요 시리즈가 한 세트 구성이에요, 원래는. 그래야 모든 그 베이스나 음악, 앞에 트위터스 부분이 이질감이 없고,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아마 그,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요런 것도 한 방에 해볼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다소 부담 갈 수 있습니다. 뭐 스피커로 봤을 때 약 한 600만원, 630만원 정도 나오니까요. 근데 이 스피커, 저 스피커를 계속 갈아가면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방에 끝내는 작업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중복 투자를 하기 때문에 스피커는. 마음에 안 들면 또 들었다가 빼내고 들었다가 빼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딱 해놓으면 뭐 굳이 또 스피커를 바꾸고 뭐 어찌 할 그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샵들이 가장 자 그 업체들 문제가 뭐냐면 그 손님이 좋든 싫든 가면 무조건 뭐 스피커나 한 제품으로 가지고 계속 밀고 그거는 결국 뭐냐면 있는 재고를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좋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 취급하는 스피커들이 많아요. 뭐 CDT 스피커라든지 뭐 플렉스 스피커, 포칼, 레인보우, 그라운드 제로 소닉 디자인, 뭐, 앰프부터 다양하게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그 고객한테 맞는 스피커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카를 할 것이냐, 뭐, CDT 할 것이냐, 뭐, 몇 가지를 선전하는 거지, 한 가지만 틀어놔놓고 이 스피커 좋다 그러면 손이 몰라요. 다섯 가지 모델 중 다 틀어봐야 돼요. 같은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의 스피커를 다 들어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업체 거를 틀어놓고 하나만 들어주면 당연히 그 하나가 좋겠죠. 여러 가지 스피커를 들어보고 결정하고 그저서 나는 이게 좋겠다 그러면 그분하고 또 상담을 해야 돼요. 아 이런 부분은 요게 좀 빠질 수도 있고 요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시 타협점을 찾아 하는 거죠. 자꾸 좁혀가면서 그래야만이 자기가 맞는 본래에 맞는 스피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샵에서 그냥 들려봐 주는 대로 아 이거 좋죠 그러면 뭐 따라서 아 좋네요 이게 아니고 스피커 종류를 다른 업체, 한 업체에마야 한 개씩만 다 들려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서 들려봐 주고, 그 중에서도 가장 팔았던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을 다 들려봐 줘야 돼요. 그래야, 아, 이 스피커 괜찮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도 또 타협을 봐서 최종적으로는 스피커 선정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작대고 이 스피커 좋다, 저 스피커가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리뷰는 너무 길게 하면은 뭐 좀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리뷰할 때는 좀 더 좋은 제품, 물론 이거보다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품 가지고도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 스피커, 그러니까 포칼 유튜브 하시는 중에서 NW 스피커들이 아마 당분간은 계속 줄어들 이럴 거예요. 그다음에 뭐 보다시피 스피커라든지 뭐 앰프라든지 이렇게 쫙 구비되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저기. 지금 장에 보면, 뭐, 거의 다 폈어요. 포칼 저 박스도 지금 빈 박스입니다. 다 나가고 없고. 지금 토탈 저번 달 초에 시작해서, 포칼 8조인가 지금 9조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 하고, 오늘은.